나비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타코나 아사나라고 불리는 자세고요.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과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을 이완하는 자세입니다. 자,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. 편안하게 앉으셔서 양 발바닥을 한번 모아보실게요. 무릎은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 깍지를 껴서 발끝을 잡습니다. 자, 이제 무릎이 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양쪽의 위치가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건 내 골반이 조금 타이트하거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제 우리 무릎을 바닥 쪽으로 툭 내리면서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보도록 할게요. 깍지 껴서 발끝을 잡고 무릎을 살짝 위로 올렸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. 다섯 번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면서 툭 떨어뜨려 주세요. 자, 이제 발끝을 조금 더 몸쪽으로 당기고 양손 깍지 껴서 발끝을 다시 잡습니다. 무릎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한번 쭉 펴주세요.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가 하체와 가까워지십니다. 팔꿈치로 종아리 혹은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고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 고개 혹은 이마가 바닥과 가까워지십니다. 이 상태로 호흡 세 번 더 가실게요. 마시면서 허리를 한 번 더 쭉 폈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상체가 바닥에 가까워지십니다.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십니다. 이번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나비 자세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이완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 뒤꿈치를요, 최대한 몸 가까이 잡아당기시고요. 발가락을 쫙 펼쳐서 엄지발가락이 바닥과 가까워지십니다. 마치 발가락이 꽃이 핀 듯이 활짝 열리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양손을 컵 모양을 만드십니다. 자, 마시면서 허리를 한 번 더 쭉 펴시고요.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깍지를 껴볼게요. 발날끼리 서로 저항하는 힘이 느껴지실 거고요. 한 호흡 비워내시고 마시고 허리를 더 쭉 펴주십니다. 자, 이제 깍지를 풀어서 손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. 한 호흡 더 마시면서 등을 쭉 펴셨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몸을 바닥과 가까이 누르실게요. 복부, 가슴이 먼저 바닥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이마가 바닥에 닿습니다. 호흡 다섯 번 가실게요.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이 부드럽게 이완이 되고 골반 안쪽에 있는 속근육들이 쭉 늘어나며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십니다. 호흡 두 번 더.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올라와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그대로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.
오픈되어 있던 골반을 한번 닫아주시고 양손으로 팔꿈치를 감싸 안고 꼭 끌어안아주세요. 호흡 두 번 더. 양손 풀고 편안하게 앉아서 자세를 마무리해 주십니다.